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탁 시작할게요. 예, 예. 오세요. 별로 이렇게. 예, 별로 이렇게 돌아가요. 가셔서 여기 앉으세요. 여기요? 예. 그래야지 안 앉으세요. 보여. 네.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목소리만 네. 나와요. 네. 네. 명함부터 챙겨. 아니, 이따 또 잊어버릴까. 우리는 미리미래서. 성씨가 어떻게 되십니까? 함요. 함? 네. 어디 함씨예요? 강릉 함씨요. 강릉. 지금 몇 년생이에요? 60년생. 쥐띠? 예. 6월 13일. 시는 모르고요. 시까지는 알고요. 네. 6월 13일 음력이요? 네. 작년? 재작년부터 엄마 조금 많이 힘들었네. 재작년? 예. 응? 돈이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안 풀려 뭔가 일이. 응? 올해도 조금 좀 지나야 될 것 같아. 올해 지나야 돼? 응. 올해 좀 지나야 되고 내년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조금 문은 열리기 시작을 할 거야, 엄마. 근데 지금 무슨 사업해요? 예, 근데 그 가게를 이제 내놓을까 하거든요. 옮겨서 좀 지금 가게 있는 데가 어디예요? 면목동이요. 면목동 어디쯤? KT 뭐 지점 있는데 근처. 모르지만 나는 이 동네 10년 넘게 살았지만 거기가 그러니까 상봉역 면목역 중간이에요. 아, 그쪽. 근데 이제 내놓을까 하는데 그걸 내놔도 나가지가 않아. 이동운이 없어. 내놔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현상 유지로 버티셔야 돼. 현상 유지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로밖에 버틸 수밖에 없어. 그렇게라도 버텨야 돼. 마이너스 안 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자. 그 정도로 버텨야 되고. 내년 시점에 가서 내년에 3, 4월쯤 되면 그때는 이동훈이 들어와 엄마. 올해는 내가 움직인다고 문서를 내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뭐 팔리거나 매매가 되거나 하지도 않고 임대가 되거나 하지도 않아요. 괜히 어찌 보면은 손해보고 나갈 수가 있어. 또 우리 할머니 말씀하시는 게 그러시네. 그리고 우리 아들이 94년생 음력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94년생 1월 4일이거든요. 8시 50분 밤. 근데 아우 걔하고 우리 부부하고 우리 남편은요. 65년 벤디네. 예. 12월 11일. 근데 우리 이 태정이하고 합의 좀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뭐 부자 간에 아들... 합의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부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이 왜 요즘에 이렇게 막 반항하고 좀 막 그래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해요. 그동안 그런 아들 아니었거든요. 엄마 이 아들이 그래도 사주가 신의 바람이 좀 있어. 그래갖고 원래는 얘가 18, 18살 때까지 참 착하게 말을 잘 들었을 거야. 예. 근데 이게 조금 늦바람이 들어온다. 군대 갔다 와서.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지금 방황하는 시기라.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거기에 부모님 눈치까지 보여. 가족의 눈치까지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가 엇나가는 거야 지금. 엇나가서 이게 한 번씩 후후 올라오는 걸 지가 참는다고 참는데도 그게 짜증으로 비롯되고 또 아니면은 또 원망으로도 될 수가 있어.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좀 벌리고 싶은데 또 부모한테 손을 벌릴 수는 없다 이거야. 그 사정을 자기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내가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지 마음이. 그래서 이 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지켜보셔. 믿고 좀 지켜보시란 얘기야. 직장은 꾸준히 다닐까요? 그것도 한 번은 이동을 하게 돼 있어. 올해
음력으로 7월, 8월이에요. 그러면 양력으로 쉬면은 9월, 10월이 되겠지. 그치? 그때쯤 가서 이동 한번 해, 얘가.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부분에 가서 나쁘게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발령이 나는 거네요. 괜찮게 이동이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 가서는 지가 그동안에 막 힘들었던 거, 짜증났던 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스트레스 받았던 거 있잖아. 하루에도 수십 번은 얘는 막 건물을 졌다 부셨다 한다는 얘기야. 내가 이걸 그만둘까 말까. 늘 여기다가 뭘 꽂고 다녀. 어? 종이 쪼가리 하나 꽂고 다니면서 이걸 던져버릴까 아니면 계속 다닐까. 그러다 보니 부모의 마음은 또 나온다는 얘기야. 읽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두저도 못하고 방황하는 시기다 생각을 하셔, 지금은. 그래서 음력으로 7, 8월 달에 그때 가서 이동 문서 하나 잡아요. 그때 가면은 괜찮아. 그것만, 그때까지만 좀 지켜보시라는 얘기야. 우리 남편은 좀 어때요? 남편이 아까 몇 살이라 그랬어? 65, 밴드요. 이 사람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좀 많이 우쿡거리네. 응? 원래 착한 사람인데 성정이 좀 우쿡됐단 말이야. 안 하던 짓을 한다고 가끔 가다가 훅 올라온다는 얘기야. 지금 뭐 하셔? 직장 다녀. 그냥 일반 직장? 응. 뭐 기계배 쪽 보는 거. 건강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사방 아프다고는 해요. 올해 수가 조금 안 좋으셔. 예.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아유. 조금 아픈 게 아니라 간 검사도 하고 위 검사 좀 해보시라고 해요. 아, 이 내장 쪽으로. 갑자기 내가 이쪽이 등짝부터 이렇게 쭉 아프거든. 그러면은 등이 아프다는 거는 내가 이게 담낭이 될지 아니면 이쪽 췌장이 될지 이쪽 부분이 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 등 아픈 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 그러면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다고 느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요번에 건강검진도 받았겠지만 올해 받죠? 몰라요. 올해가 홀수야. 네. 그러니까 올해 받을 거야. 가면은 조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간이나 이런 췌장 쪽, 담낭 쪽 검사를 좀 하셔. 그래야 돼. 이분이 늘 피곤해하고 늘 힘들어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있거든. 지금 올해 수가 조금 사납습니다. 그 부분만 좀 엄마가 챙기시면 돼. 저는 괜찮아요, 건강은? 엄마는 좀 집안 자체에서 좀 암 환자 있지 않아? 암 환자는 모르겠는데. 유방 쪽이나 갑상선 쪽으로. 갑상선은 뭐 둘째 언니가 있었어요. 갑상선 쪽이라든가 암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 엄마는. 뭐 다른 거 뭐 특별하게 궁금한 건 없어, 그거 외에는? 아, 나 그 가게를 내놓으면 나갈까 싶어서. 안 나가 지금. 내놔봐요. 이동운이 없는데 내놓는다고 나가나.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시와 때가 있어야 돼. 그 시와 때가 올해는 안 들어온다고. 내년 3, 4월이나 돼야 돼. 이건 양력이야. 양력 3, 4월이나 돼야지 그게 나가. 그러니까 올해 말서부터 내놓으셔. 어? 네. 올해 말서부터 그걸 내놓고 지금은 현상 수지만 유지하는 게 엄마한테 큰 도움이야. 그 이상의 돈 더 벌거나 더 뭐 손님이 갑자기 확 들어오거나 뭐 무슨 가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까 무슨 가게라 그랬지? 미용실이에요. 무슨 가게인지 모르는 손님이 확 들어오거나 뭐가 이렇게 변동이 크게 되거나 그런 거 없어. 그냥 쭉 똑같아. 답답하더라도 올해까지만 참으셔.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네. 잠시만요. 잠깐만요.